전나무 얘는 주목입니다. 주목. 구상나무. 산에서 이번 장마에 떨어진 잣나무가 있더라고요. 잣나무. 하나씩 살펴보면요.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겠죠. 전나무. 일단 전나무하고 주목만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봐도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알고 나면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전나무는 새로 나온 이 가지가 밝은 고동색인데 주목은 초록색이에요. 녹색.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전나무는 자세히 보시면 확대해 볼게요. 잎이 가지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발이 초록색이에요. 발. 가지에 붙어 있는 발이 초록색이에요. 발이 초록색이다. 그리고 동그래요. 잎이 발이 동그래요. 그리고 가지에 붙어 있는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는 발이 초록색이다. 근데 주목은 발이 네모나요. 네모.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고 아까 전나무는 가지에 바로 붙어 있다고 했죠? 주목은 잎을 이렇게 당겨 보시면 잎자루라고 표시할게요. 가느다란 잎자루가 있어요. 잎자루. 잎자루. 잎자루에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거든요. 가느다란 잎자루가 있어요. 그리고 발이 사각형이에요. 발. 사각형. 발이 사각형이다. 이렇게 잎자루가 가느다랗게 있고 발이 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뒷모습을 보면 전나무는 백색 기공선이 선명하게 하얗게 두 줄로 보이는데 주목은 연두색으로 보여요. 그냥 하얗지 않고 밝은 연두색? 연두색으로 보여요. 뒷모습이. 그 다음에 전나무는 여기 보면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이 좀 굵어 보이시죠? 전나무는 그런 특징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상나무. 구상나무는 뒷면은 편편한데 이렇게 보면 전나무처럼 이렇게 뺑 돌려서 잎이 나요. 그런데 전나무처럼 발이 동그래요. 구상나무도 잎을 하나 따보면 발이 동그래요. 발이 동그랗고 전나무랑 똑같이
가지에서 잎이 바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전나무는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그래서 만지면 굉장히 따가울 정도로 뾰족한데 주목은 그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주목은 그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져도 따갑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상나무는 끝이 동그래요, 아예. 물론 홈이 있지만 동그래서 더 부드러워요, 만져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에서 주워온 잣나무예요. 잣나무는 잎이 5개인데 자세히 보면 잣나무도 앞부분은 초록색이지만 뒷부분은 흰색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흰색인데 사실은 잣나무도 잎을 딱 잘라보면 단면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잎을 잘라보면 단면이 삼각형. 삼각형이고 잎이 굉장히 길고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